여자는 빼빼 말랐어요. 그 여자는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게 병의 일종인데,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거식증. 거식증이란 말은 식사를 거부하는 병이라. 왜 거부하냐면, 이렇게 빼빼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울에 보면, 이렇게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살찐다고. 요즘 젊은 여성들 간에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체중계를 가져와서, 달아보라 그래. 달아보니까 36kg밖에 안 나와. 아주 말랐죠. 그런데 36kg가 나오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체중계가 고장났다. 자기가 36kg가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를 몇 킬로라고 생각해? 66킬로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대로.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 체중계는 고장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체중계를 하나 새 거 사와가지고, 그 박스에서 뜯어가지고 보는 앞에서 신품이죠. 그 배터리 새로 갈아넣고 그래가지고 재보니까 또 36kg예요. 그렇게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못 말린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너무너무나 비합리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병에 걸리는 원인이 뭘까요? 이런 병에 걸리는 원인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엇이 두려워? 뚱뚱하게 된 살찌는 게 두려워. 예.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자꾸 죽을 것 같아져요.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배워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무엇이다? 생기다. 이렇게 딱 진리,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암에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극도에 달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요즘 공황장애라는 병이 많습니다. 저도 공황장애에 한번 걸렸었던 것 같아요. 암공황장애. 제가 암은 직접 걸려보지는 않았지만, 암 걸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런 공황장애 걸렸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내가 간암에 걸린 거 아니야? 혹은 대장암에 걸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운전대를 잡고도 병원에 출근하면서 그러다가 가끔 가다 덩어리 같은 게 어떻게 해? 만져졌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어. 그만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면서 그냥 보통 때 같았으면 이렇게 만졌지만 뭐 장이 뭉쳤겠지 뭐 이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두려움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이란 것은 이제 두려움을 아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게 공황이죠. 공황, 공포, 공황.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극도의 두려움. 그다음에 장애는 뭐예요? 공황장애라는 말은 그 공황 극도의 두려움까지 가지 않도록 이 조절을 해야 돼 마음 속에서. 그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극도의 공황 상태로 막 즉각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죠. 요즘 사람들이 그런 장애가 많아요. 공황 장애도 아주 많아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애가 많아졌냐면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좀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조절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참자. 그런데 참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영적 능력이 어떻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 건드리면 그냥 뚜껑이 확 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주먹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먹이 나가는데 이 창을 쳐가지고 손 다 다치고.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그 화가 나는 게 장애가 안 돼. 그런 거를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럽니다. 그러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자 두려움 이 여자도 이 자기가 뭐만 조금만 먹으면 살찌면 큰일이야. 난 살찌면 안 돼. 네. 이제 이런, 요즘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 간에, 뭐 여성들이 대충 다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특히 심한 외모 지상주의. 네. 나 자신의 가치는 외모에 있다. 내 외모가 망가지면, 또는 몸매가 망가지면, 또는 얼굴 모습이 망가지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외모, 이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랬어. 외모 지상주의는 어떤 경우에 나의 가치는 외모다.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내면은 전혀 가치가 없고, 어디에만 가치가 있다? 네, 외모에, 몸매, 얼굴. 그래서 인간을, 자기 자신을 껍데기로만 보는 거고, 이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든 그거는 상관없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유전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면의 환경이죠. 그리고 또 내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냐. 이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면에 참 진리가 들어있고 사랑이 풍부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치유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로 그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난 곳, 나사렛. 나사렛은 참 가난한 곳이고, 사람들의 수준이 아주 낮아. 그 나사렛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모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가장 볼품이 없이 오셨는데, 내면은 뭐예요? 사랑으로, 생명으로 꽉 차 있는 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이래서 모든 것을 외형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은 자기 자신이 살찐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두려워. 그러면 두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살찌면 안 되는데, 살찌면 안 되는데, 살찌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점점 어떻게? 맨날 두려워하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자기 몸을 봐도 어떻게? 말랐는데 자꾸 살이 찐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나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황장애 두려움을 조절하는 힘 또는 이 분노를 조절하는 힘 그런 정신적 힘. 그 다음에 이런 외모가 이게 자기가 더 뚱뚱해진다. 이거 무섭다. 이거를 조절하는 힘. 아이 뭐 살 조금 찌면 뭐 어때? 뭐 조금 쪘다가 빠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수 있는 그런 조절력은 여러분, 이 조절력이 없어졌어. 이 조절력이 상실되는 거는 뭐 때문에 될까요? 철저히 내가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은,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예요? 이뻐야만 가치가 있어, 여자로서.
날씬해야만 뭐예요? 가치가 있어. 여자가 뭐 몸매도 그렇고 이쁘지도 않고 그러면 여자가 무슨 가치가 있어? 그 어릴 때부터 부모들도 항상 그 자기 딸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자꾸만 내면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고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에 가치만 두고 딸이라고 나긴 난데 저렇게 못생겼다는 둥, 살찔까봐 겁난다는 둥, 이렇게 될 때, 그래서, 그러면 얘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먹는 거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땡겨가지고 한번 왕창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 그거 먹고 나서 금방 뭐예요? 자기를 보면 막 얼굴이 이만큼 해진 것 같고 배가 막 나온 것 같고 그렇게 보여 실제로. 그게 아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 여자는 어떻게 되어야 이 병으로부터, 이 거식증으로부터 치유될 수가 있을까? 현대의학적으로 약으로는 못합니다. 왜? 이 병은 전적으로 어디의 병이에요? 이 생각의 병이야. 예. 네.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생각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죠. 영적 에너지. 예. 그래서 너는 지금 뚱뚱해라고 거짓 목소리를 듣는 거야. 그거는 어떤 영적 에너지의 목소리예요? 거짓말. 그게 악령이야. 그게 잡신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은 한 여자가, 이 여자가 무엇의 장난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령의 장난감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약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자는 어떻게 고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외모에 상관해요, 안 해요?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여자가 이 병으로부터 거식증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이 온 세상은 조건적이지만 날씬해야 좋아하고 이뻐야 좋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살이 쪄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요. 내 외모가 어떤 외모일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돼. 그러나,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거 뭐 깨달아봐야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첫째,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배우고 깨우쳐 가다가, 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교회다가, 교회 꽉꽉 예배를 절대 안 빠지고, 헌금을 착실히 많이 내고,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런 거 안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혼을 내준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면 이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 조건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면 이 여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뚱뚱하든 어떻든 그과는, 나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째로 사랑하신다. 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되면서, 세상의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떠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배우면서 더 깊이 깨닫고,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사람들의 그 시선을 내가 뭐 그렇게 의식했던가.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보면, 내가 조금 살쪘든 안 쪘든 다른 사람들은 실상은 아무 관심이 뭐예요? 없어요. 근데 혼자서 그 악령의 부정적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악령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자, 뉴스타트 공부를 해보니까, 이야, 생명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나쁜 놈이건 착한 놈이건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생기를 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기 때문에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생긴 암세포를 하나님이 죽여주시고 계신다는 것.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거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그 나를 이때까지 지배하던 그 악령의 거짓말, 잡신들의 거짓말, 하나님은 너를 벌 줄 거야. 너 뭐 지난번에도 주일 예배 빼먹었잖아. 이랬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 쫓는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온전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모른다는 말은 어떤 사랑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두려움에는, 두려워했던 이유는, 두려움에는, 뭐 때문이라? 형벌 때문이었다. 하나님에게는 형벌이 뭐예요? 없어. 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형벌이 있게 없게. 일단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선입견은 하나님은 벌 주신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암에 걸리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것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식의 오해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속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로서 활약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용.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어느 땐가 붙잡히면 뭐예요? 혼을 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회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무선적으로 알고 있어.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은 철저히 조건적이란 말과 꼭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무선적,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 주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은 형벌이,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안 들어도 벌 안 준다는 것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가 뭐예요?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내 말을 듣게 하려면, 그놈의 자식, 뭐 나 봐야 한다 그래? 혼나 봐야 돼. 그게 딱 벗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조건적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무엇을 준다?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래서 이 유전자 법칙은 선택에 따라서 선택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암 환자인데, 아, 생기 안 받겠다. 아, 뉴 스타트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그 고생스러운, 예, 항암치료 또 받고, 또 수술하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생기를 거부한, 뉴 스타트를 거부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야. 그것을 형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나 뉴 스타트 하기 싫어요. 나 저 병원에 갈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술 받고 고통받고 항암 치료 받고 고통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고통받는 게 뉴 스타트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받는다? 뉴 스타트 안 한다 켰다고.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기를 거부하고 떠나서 인간의 치료법을 선택하면 인간의 치료법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치료가 다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한 뉴스타트만 선택을 하면 살리고 싶으신 그런 분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기술, 인간의 지식을 선택해버리면 결국 살수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뭐 하게 된다? 자초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그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다. 그러면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죽였다고 그런다. 그거는 그 환자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왜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그 녀석을 뉴스타트를 하도록 더 뭐요? 꽉 붙잡아야 돼. 내가 붙잡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뉴스타트 거부하고 떠났다. 지금 뉴스타트 거부하고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됐다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은 자식이 내 말 안 들었더니 결국 뭐요? 죽어버렸구나. 뭐 할 수 없지. 그런 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더 붙잡을 거. 내가 더 붙잡지 않아서 얘가 결국은 죽었구나. 그러면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이야. 예. 네, 박수. 네. 그러면서, 내가 죽였구나. 내가 너를 죽였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 지독히도 안 듣는,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사울 왕. 말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치지 말라는 전쟁까지도 일으켜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다가, 이제 전세가 악화돼가지고, 이제 왕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블레셋 군이 이제 활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자살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니라. 이 부분 나와요. 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도록. 무슨 하나님이 죽였어요? 누가 자기, 사울이 자살했는데. 아시죠? 그래서 마치,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런 나쁜 짓만 하는 사울을 어떻게 자기가 내가 죽였구나. 내가 조금 더 말렸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무시무시한 말들. 마치 하나님이 사울을 벌 줘가지고 징벌을 줘서 형벌을 줘서 하나님이 실제로 사울을 직접 죽인 것처럼 그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를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이 말이야. 그냥 써놓은 대로 글자만 탁 보고 지나가면 하나님 무시무시합니다. 그 속을 어떻게 탁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성경절 한 줄 한 줄 속에 있는 무엇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와, 정말 이런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을 점점 거식증 환자가 깨닫게 되면 아, 내가 뚱뚱해지더라도 뚱뚱해도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중에 성경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벌써 십자가에서 나 같은 사람같이 대신해서 내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기의 모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식증은 싹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거식증이 싹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이 싹 떠나버려요. 왜? 더 이상 이 여자를 조건적으로 속일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생기라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